이제 이런 먹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예. 뭐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채식만 하라는 거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 있어요. 예. 작가님은 일단은 고기 드시죠? 예, 저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네. 아니, 고기만 아니면 먹어요. 계란도 먹고, 우유도 먹고, 생선도 먹어요. 예? 과자도 드시잖아요, 그죠? 과자도 먹죠, 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과자가 예, 아닌 일반 그것은. 시중의 과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고기를 좀 어떻게 먹는가에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아, 싶은데, 고기, 네. 어떻게 먹어야 좀 좋을까요? 예, 이제 육류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조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 불에 굽는 법. 둘째, 기름에 튀기는 법. 셋째, 삶거나 찌는 법. 가장 안전한 조리법이 뭘까요?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삶거나 조림을 하는 방, 조리는 방법입니다. 불에 굽게 되면은 태우지 않고 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태울 때 타게 되면은 헤테로 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그 유해물질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기름에 튀길 때는 되게 높은 온도로 튀기잖아요? 그러면 벤조피렌 같은 또 맞아요. 해로물질이 또 만들어집니다. 근데 삶거나 찌를 때는 태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온도도 100도씨 안팎으로 비교적 낮은 온도예요. 해로물질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삶거나 찜이 좋은 건데, 현대인들이 대개 보면은 뭐 불에 굽는다든가 튀김식품 같은 걸 좋아한다고요. 예, 특히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게 닭고기 같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 치킨이 최고 인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닭고기 요리를 한번 보세요. 무언가 백숙이나 맞아요. 삼계탕이에요. 옛 조상들이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고기를 이제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조리 방법에 조리 따라 방법이 굉장히 나쁜 중요하다.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이 발암물질이다라고 사람들이 막 이제 얘기하잖아요. 언론들도 보도하고. 그햄 소세지가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이 발암물질일 수 있고, 햄 소세지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태울 수 있거든요. 그 태운 게 발암물질이에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햄 소세지 자체가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태우지 않고 조리하다든가, 식품 첨가물, 뭐 아질산 나트륨 같은 그런 발암성이 있는 물질을 쓰지 않은 햄 소세지는 그거는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들기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들기름이 식용유지 가운데 가장 고급 기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들기름은 생리적으로 취약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가열할 때 제일 먼저 산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메가3 지방산이 산패에 가장 약하거든요. 그게 지방산이 산패되면 트랜스 지방산을 비롯해서 여러 유해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은 파괴되고. 그래서 들기름을 짤 때도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압착기를 냉각시키면서 짜야 되거든요. 이렇게 냉압착식으로 짠 들기름, 이걸 갖다 생들기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들기름은 색깔이 연해요. 고소한 맛도 약해요. 이런 들기름이 좋은 겁니다. 그 시중에 파는 거 보면 색깔이 진하고 고소한 맛도 강하고 그런 들기름인데 그런 걸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오히려 나쁜 들기름이에요. 그럼 이게 약간 들기름을 그럼 우리가 뭐 마트에서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색깔 일단 보세요. 제일 쉬운 게 색깔이 연한 거, 색깔 연한 거. 연한 거. 그다음에 맛도 이제 맛은 이제 볼 수가 없죠. 되게 색깔이 연하면 맛도 약해요. 고소한 맛도. 그게 생들기름 표시된 게 좋아요. 일반 시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식품 매장에 가시면 있어요. 그 색깔이 연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냉압착식으로 짰다. 식용유 냉압착식. 색깔 이런 걸 얘기하는 그 거예요? 정도 돼요. 갈색이 식용유 색깔. 아니고 그냥 식용유. 그렇습니다. 아까 농산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다 수확한 농산물에도 농약을 뿌리나요? 보통 그 포스트 하비스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산물을 수확한 뒤에 어떤 처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처리를 할때 보면 되게 농약을 뿌려요. 이게 특히 이제 그 채소 같은 경우, 그럴 때 이제 농약을 이제 뿌리고 그러는데, 채소뿐만이 물론 아니지만은, 먼 이국에서, 그죠? 먼 이국에서 수입해온 농산물의 경우, 배로 싣고 들어온다면, 거의 대부분 포스트하비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 필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운송 과정에서 벌레가 생긴다든가 뭐 기온질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수출 항구에서 배에 선적하기 전에 그때
처리하는 그 포스트 하비스트가 아주 위험해요. 그때 농약을 뿌린다면 그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 하비스트 처리할 때 농약을 안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요. 방사선 처리 같은 걸 하거든요. 네. 이것도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게 네. 최고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랄 때, 재배할 때만 농약을 뿌린다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먼 바다 건너서 오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유통 과정에서 뭔가 들어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하비스 처리를 한다고 보고요. 그때도 뿌릴 수 있다. 특히 이제 곰류 같은 거, 곰류 네. 같은 거는 되게 그 방사선 처리를 하거든요. 네. 보통 그 수입밀로 만든 밀가루 음식이 잘 그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밥은 많이 먹어도 비만 유발 식품이 아닌가요? 아, 밥. 네. 네. 밥이 비만 식품일까 아닐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 중요하죠. 예. 주식이 쌀이니까요. 네. 백미의 경우 탄수화물 함량이 약 80% 가까이 됩니다. 네.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돼가지고 포도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데 남은 거는 지방으로 변해서 지방세포에 축적이 됩니다. 네. 아, 그렇다면 밥이 비만식품이겠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밥 먹지 않잖아요. 네. 반드시 반찬하고 같이 먹습니다. 네. 이 반찬이 밥의 당지수를 뚝 떨어뜨려줍니다. 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암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더라도 우리 몸에서 비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지만 밥은 비만 식품이 아닌 이유입니다. 만약에 현미밥을 드신다? 그럼 더 안심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포만감을 느낄 때만큼 먹어도 과하지 않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가급적 백미보다 현미밥을 먹어야겠네요. 현미밥을 먹으면 훨씬 더 좋죠. 거기는 섬유질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 다른 뭐 흑미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아요. 예, 그런데는 또 이제 천연 항산화 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당지수를 또 낮춰줘요. 그러니까 백미를 먹는 것보다는 백미보다는 이제 콩이나 조나 뭐 여러 가지 섞어 먹거나 그렇죠. 잡곡밥. 네. 그게 훨씬 더 좋고 현미를 먹어도 괜찮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흑미 같은 것도 훨씬 더 좋고. 그럼 작가님은 어떤 밥을 드시나요? 저는 현미밥을 주로 먹어요. 현미밥.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 현미밥은 그 잘 씹어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백미를 좀 섞어서 좀 먹는데 그 현미밥을 더 많이 먹어요.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많이 얘기했는데 예. 가공식품과 뗄 수가 없는 게 전자레인지잖아요. 아, 전자레인지. 네. 예. 근데 이게 뭐 전자레인지를 만들면 가공식품이 더 나빠지는 건가요? 이제 그 문명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네. 그 문명의 이익이는 편리해서 좋긴 한데 그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네. 그 아무 식품이나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 계란 같은 거 놓고 돌리면 터질 수 있잖아요. 네. 또 이제 그 만만한 게 그 컵라면 같은 거예요. 네. 컵라면 같은 거 이제 뜨겁게 가온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려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용기에서 해로운 물질이 우러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PVC 랩 같은 거 있죠. 네. 네. 그거로 이제 식품을 포장해서 그대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환경오염 같은 물질이 녹아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은박지나 알루미늄 재질이에요. 네. 그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거 그걸 김밥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파는데 그걸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폭발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물론 알루미늄 성분인데 녹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런 이제 그 가열해서 먹는 식품인 경우에는 그 포장지에 그거 다 써놨어요. 이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걸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유리나 종이로 포장한 제품들도 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자레인지 하면은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가열 방식이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어떤 유해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가열하는 과정에서. 네. 네.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게 태우지 않고 조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또 영양분 보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주장이 늘 충돌을 해요. 네. 네.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될 것인가. 저는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해서 전자레인지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자파 문제도 있잖아요. 네. 어떤 민감한 전문가는 전자파 문제 꼭 지적하더라고요. 최소한 사용을 안 하면은 그 전자파 문제만으로부터는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